안녕하십니까? 네, 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작은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쑥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사철쑥입니다. 네, 수십 종류에 달하는 쑥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쑥 중에서는 더해지기와 함께 가장 약효가 뛰어난 쑥입니다. 이 사철쑥은 봄의 모습과 초여름 모습, 또 이렇게 한여름에 꽃이 피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일반 쑥을 하나 꺾어 왔습니다. 잎의 모습은 달라도 꽃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사철쑥 꽃이 더 자잘합니다. 네, 사철쑥 어린 모습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봄에 어리니까 순을 나물로, 쑥떡 등으로 식용합니다. 이 사철쑥은 약재명을 인진호라고 합니다. 지상부를 약재로 씁니다. 맛이 쓰고 약간 찬 성질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약재로 좋습니다. 이 사철쑥은 연중 채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6월 하순경에 잎과 7, 8월 하순까지의 열매 부분에 간에 좋은 약성과 항산화 물질이 제일 풍부합니다. 네, 또한 4월에서 5월경 봄철에 채취한 잎은 각종 피부질환에 탁월합니다. 진하게 달해서 몸에 발라주면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이 사철쑥은 간기능 보호작용이 현저합니다. 손상된 간세포 재생작용이 탁월하고요. 황달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며 담낭염, 담낭결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혈액과 간의 지질대사에 작용해서 지질분해 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관상동맥 확장,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서 혈관질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사철쑥에는 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어떤 약초나 인공물질보다도 높은 항산화성을 보입니다. 이 사철쑥을 덮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면 노화가 늦춰지고요. 각종 염증, 각종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사철쑥 약재용은 지상부를 잘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달여서 마십니다. 간염에는 40 내지 50g까지 증액해서 이용합니다. 가감해서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사철쑥을 차로 꾸준히 이용하면 간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피가 맑아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한 피부도 고와지고 노화가 늦춰집니다. 또한 이 사철쑥으로 술을 담가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며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약재로서 탁월한 약초 사철쑥, 인진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